자, 눈동자 운동이에요. 어? 눈동자. 우리 눈은요,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정식 씨, 네. 눈동자 한번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빨리빨리.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IQ 130은 넘는 눈이에요. 130 넘죠. 고개는 가만히 정지해주고요. 눈동자가 제 손가락을 따라 움직여주세요. 네. 아주 잘 움직여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눈동자가 모였다가 떨어질 때 불안정하게 튀면 좌뇌 우뇌 발란스가 깨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 눈동자가 제 손가락을 보세요. 네. 모이세요? 자, 됐다. 자, 지금 오른쪽 눈이 불안정하게 튄 거 카메라에서 잡히나 모르겠네요. 자, 눈동자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자, 튈 때 약간 우측이 튀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오른쪽 눈동자는 왼쪽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좌뇌가 지금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눈동자를 이렇게 모였다가요. 이 떨어질 때 남이 봐줘야 돼요. 그럼 눈동자가 한쪽이 불안정하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눈동자 운동을 제가 왜 했냐면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알 길이 없잖아. 자, 머리를 막 돌린다고 뇌가 운동이 될까요? 그게 눈동자를 움직이면 그게 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 보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위로. 이거를 하루에 1분 정도만 해주세요. 눈동자 운동만큼 정확한 뇌 운동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내랑 걸어갈 때 예쁜 여자가 곁눈질을 치죠. 그럼 뇌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저는 그냥 목도 돌아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뇌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잖아. 새로운 여자를 보면 막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호기심을 갖는다든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낯선 거에 대한 자극을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출퇴근이 중요해요. 출퇴근할 때 매번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 마세요. 장 보러 갈 때도 매번 같은 길로 가면 대뇌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환경, 새로운 자극. 그래서 뭐가 제일 좋죠? 여행이 좋은 거예요. 지현 씨,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요? 깜짝이야. 네. 낯선 곳으로. 네. 정식 씨,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요? 뱅을 엄청 썼어요. 어떻게 거절할까?